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강화면 성덕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전원주택은 정면에 보이는 저 대리석 마감된 주택인데, 일단 컨셉 자체가 실거주용입니다. 예, 집 너무 잘 지었고요. 정말 팔려고 지은 집이 아니라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정말 예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자재 하나하나가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고, 하여튼 뭐 그런, 예, 정말 실거주 하시려고 평생 사시려고 지은 집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본 주택의 이제 진입로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맨 마지막 막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지 내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폭은 굉장히 넓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그 평탄 지형에 편안한 입지를 좀 가지고 있고, 이 앞에는 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뭐 도보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개울가 뭐 이렇게 좀 있고요. 주변도 이렇게 보시면 혐오시설 전혀 없고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용하고요. 마을 자체가. 예. 뒤에 이렇게 야산이 또 받쳐주고 있고,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괜찮고, 일단 어르신들 지내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버스 정류장 일단 바로 앞에 있고, 또 평탄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택 자체를 워낙에 잘 지어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 매물 본격적으로 외관 하고 내부 한번 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차를 여기다 일단 주차는 해놨는데, 아무래도 막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자, 우측으로 돌아 보시면 여기 이제 소유자분 차량 주차가 돼 있고요. 시멘트로 포장된 부분 요 밑에 이제 정화조라든가 매립이 돼 있고, 차량 두 대 정도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 모양은 이제 정방향 토지로 굉장히 모양이 예쁘고요. 주택을 토지의 안쪽으로 바짝 이렇게 안착을 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마당도 넓어 보이고,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건물 외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쁘죠. 일단 전반적으로 마당 자체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실거주를 하시면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놨다. 잘한 수준이 아니고요. 뭔가 좀 이렇게 미술과 관련된 어떤, 예, 그런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지 않나,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요소들이 조목조목 좀 보입니다. 예,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 밑에, 예, 여기 정화조 메리트 있고, 우측에, 예, 앙증맞게끔 또 이렇게 텃밭 해 놓으셨고, 전반적으로 지적 경계에 따라서는 이제 방부목 데크로, 방부목 펜스죠. 펜스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예, 뭐 이것저것 또 식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가마솥도 보이고요. 여기 또 유실수, 여기 사과나무 같죠. 사과나무, 애플 사과인가요? 예. 과실수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한 면이 다 양쪽 한구탱이에, 예, 텃밭 꾸며 놓으셨고요. 뭐 이제 하여튼 뭐 구성 요소 자체가 그냥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관리 정말 잘 돼 있고,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 이제 메인 마당인데, 여기도 보시면 현무암 디딤석으로 연출된 부분이라든가 테이블, 예, 그리고 각종 이런 조형물들 보시면 오리, 예, 뭐 이런 것도 보면 약간 수목원 느낌도 나고, 예, 굉장히 좋네요. 네, 소유자님께서 지금 야외수도가에서 뭔가를 이렇게 씻고 계시는데, 네,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이쪽에 야외수도가도 있습니다. 있고, 텃밭도 굉장히 여유롭게 잘 돼 있고요. 주택의 전면에는 보통은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방부목 데크인데, 여기는, 이걸 데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일단은 하얀색 자갈로 다 깔아 놓으셨고, 석축되어 있는 부분에 자갈과 디딤석, 그 다음에 방부목 데크로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좀 연출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일반 뭐 저렴한 데크보다는 뭐 훨씬 예쁘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건물 외관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대리석 마감되어 있고요. 지붕 부분에 이제 포인트로 징크로 좀 마감을 해 주셨고, 거실창 전면 쪽에 이제 어닝도 굉장히 길게 큰, 예, 어닝으로 또 설치를 이렇게 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좌측으로 해서 또 한번 뒷면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쪽도 보면 현관문이 이제 왼쪽 사이드 쪽에 있는데, 가는 길에 이게 기와 아니면 파벽돌 같은데요.
요걸로 이렇게 다 길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연출해 놓은 부분 굉장히, 예. 요런 거 하나하나가 참 신경 많이 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 요소입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여기 또 관정이 있네요. 예, 지하수 관정이 이쪽에 있고. 자, 요 계단, 방부문 계단 올라가시면 현관문 이쪽에 있고요. 주택의 뒷부분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샌드위치 판넬로 확장된 부분, 보일러실 같습니다. 보일러실 구비하고 있고, 지금 주택의 뒷부분도 다 돌멩이 하나하나로 다 연출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굉장히 예쁘죠? 아, 정말 예쁩니다. 예, 진짜 좀 약간 수목원 느낌이 나긴 나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아, 이쪽에 보니까 또 농기구 창고도 마련이 돼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예, 창고도, 지금 보시면 기름 보일러, 이렇게, 보일러실 있고, 창고도 이쪽에, 예,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뒷부분까지 지금 다 한번 쭉 보셨고요. 외관만 봐도 내부가 어떨지 예상이 되는, 예,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 진짜 너무 예쁩니다, 내부가. 예, 정말 예뻐요. 자, 그러면 바로 내부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관문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창으로 해가지고, 예,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굉장히 두터운 도어로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도 이렇게 보시면 좌측에 신발장 있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적인 부분 잘 보세요. 등이라든가 이런 거. 예, 진짜 뭐 유럽풍 스타일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습니다. 이걸 그런 스타일로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중문도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아쿠아 글래스로 되어 있는 중문, 예,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예쁘고요. 지금 메인 조명 보세요. 이런 거. 아, 이런 거. 굉장히 특이하고, 참 고가의 조명으로 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고, 자, 우측과 정면에 굉장히 큰 창을 이렇게 빼 놓으셨고요. 다 압축도어로, 이건 창호의 압축도어로, 그냥 고가의 창으로 좀 단열에 많이 신경 쓴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구석지에는 벽난로까지 이렇게 아담하게, 예,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벽난로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긴 되죠. 야, 정말 예쁘. 문틀도 다 원목으로 또 이렇게 다 시공되어 있고, 이런 부분 굉장히 예쁘고. 요거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조개 뭐 산호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를 좀뭘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거실. 바로 첫인상이 거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좌측이 2층 올라가는 계단, 그다음에 계단 및 보통 창고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는 또 화장실. 야, 진짜 예쁘죠, 화장실. 타일이라든가 전체적인 디자인 감각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일반 업자가 한것 같진 않고 소유자분께서 직접 다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또 주방도 보시면, 주방 가구 보십시오. 다 원목입니다. 원목으로 이렇게. 아, 너무 예쁘고요. 야,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요 상판 보면 정말, 야, 인덕션, 삼구 인덕션 매립돼 있고, 여기도 뭐 이렇게 창도, 예, 다 하여튼 고급 자재 많이 쓰셨어요. 타일 하나하나까지. 예, 주방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동식 뭐 그거 같아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죠? 예, 이동식 아일랜드 식탁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이제 보시면, 딱 보셔도, 예,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세탁실. 세탁기 딱 하나 들어가네요. 하나 들어가고, 상부장도 있고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 이 안쪽이 이제 1층의 유일한 방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넓은 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이, 아, 정말 크게 잘 빼셨고, 여기에도 또 압축도어가 있어가지고 바로 야외 수도가로 나갈 수 있게끔 출입문을 또 빼셨는데, 정말 창호 자체가 이제 고가의 압축도어이기 때문에 단열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아주 그냥 벽 두께도 어마무시하니까. 아, 잘 지었네요, 잘 지었어. 그리고 이쪽에 돌아보면 장롱이 있고요. 붙박이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는 공간. 약간 기역자 스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고 가구들도 이렇게 눈에 좀 보이는데, 아, 이런 침대도 그렇고, 특이하죠? 예, 약간 고가의 그런 가구 같아요.
자, 에어컨도 이렇게 설치, 벽걸이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까지 다 보셨습니다. 아, 1층은 방이 한 개, 네, 방이 한 개, 그 다음에 욕실 하나,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이쪽에 아마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앙증맞은 계단 및 창고 있고요. 또 앙증맞은 세탁실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쁩니다.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쁘실 것 같아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접합목으로 되어 있고, 저기 여기도 세로창을 이렇게 끝까지 전체 다 이렇게 빼셨어요. 예,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아, 참. 이런 펜스도 보십시오. 이렇고 누가 이렇게 이런 거 합니까? 이런 거 너무 예쁜 이런 펜스. 아, 너무 진짜 신경 쓴 게 너무 보여가지고.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볼게요. 오른쪽 저기 복도 끝부터. 자, 방이 하나 있습니다. 2층에 첫 번째 방 에어컨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창 역시 정말 크게 빼놓으셨고, 허니콤으로 또 브라인드 해놓으셨고요. 자, 벽 두께 이렇게 여기 2층에서 보는 벽 두께도 보시면, 예, 굉장히 한 6전 돼 보이고요. 아, 하여튼 창호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붙박이장, 뭐 수면 등 이런 것까지 다 깔끔하게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첫 번째 방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좁은 좀 복도식으로 돼 있습니다. 2층은. 그리고 또 방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 방도 에어컨이라든가. 예, 이 방은 또 고가구로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은 없습니다. 창호 역시, 예, 가로로 길게 넓게 빼놓으셨고요. 방 사이즈가 약간 더 커 보입니다. 방 두 개 연달아 붙어 있고, 복도에 또 앉아서 쉴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벤치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셨고요. 이 부분이 또 살짝 특이한데, 좌측에 화장실, 욕실이 이렇게 있고,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특이하고 다 고급스러운 걸로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요 문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대형 슬라이딩 도어인데, 예, 화장실 문과 이쪽 안쪽, 예, 서재 두 개의 문을 번갈아 하면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문 되겠습니다. 특이합니다, 정말. 예, 요 서재도 보시면은 지금 뭐 에어컨 다 설치가 돼 있고, 이쪽에 약간 뒤에 옷장이 있는 공간이 좀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래식의 옷걸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공을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드레스룸과 서재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측에 역시 두꺼운 창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밖으로 나가면, 자, 2층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도 뭐 이런 벤치라든가 의자 뭐 이런 등, 예, 뭐 이런 거 보시면, 연출 해놓은 거 보시면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예, 이 테라스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고, 2층에서 보는 조망권도 이렇게 보시면, 예, 너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조용한, 예, 그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예, 정말 현대식의 아주 세련된 주택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2층까지 다 보셨고요. 2층에는 방이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조그만 서재 겸 드레스룸 있고요. 욕실 하나 있고, 2층 테라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좁은 복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돼 있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강화면 성덕리에 소재하는 실거주 목적에 아주 예쁘게, 예, 세팅이 돼 있는 그런 주택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거주 목적으로 잘 지은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없다고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최근에 집 자체가 없어요. 예, 물론 이게 강화면 성덕리라는 지역 자체가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 들어오긴 하는데,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조용하고, 예, 그런 입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네, 어쨌든 뭐 그런 매물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점을 굳이 뽑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관리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집 내부도 솔직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이런 집 처음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뭐 보시면 문의 많이 주시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문의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예, 환절기 때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